오늘 바쁘신 가운데 특히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중견그룹의 여러 강호갑 회장님을 포함해서 아주 귀한 분들을 모시고 아주 저희들에게 소중한 말씀을 들려주실 거라 기대를 하고 지금부터 중견기업과의 간담회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중소기업 소상공인 특별위원회는 작년에 12월 16일 날 출범을 해서 주로 현장 위주로 그 다음에 의견을 듣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정부 부처의 관계자들을 사전에 나올 수 있는 예상되는 그러한 의견들을 미리 전달을 해서 즉석에서 답변을 듣고 또 그 현장에서 들은 얘기들을 반드시 사후에까지 챙겨서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어떻게 진행한다 라고 하는 것을 통보해 주는 그러한 위원회로서의 활동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제1회 중견기업인의 날에 중견기업인 여러분과 함께 우리 새누리당이 간담회를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자리를 함께 해주신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 회장님 비롯한 중견기업 대표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누리당 그동안 중소기업 소상공인 특위 활동을 통해 가지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성장을 구조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또 성과도 본 바가 있습니다. 지난 특위 활동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애로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은 오늘은 중견기업 여러분의 현장 애로를 수렴해서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을 보면은 올해 하반기에도 우리 경제가 크게 나아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이 7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 전망을 보면은 수출 감소세 지속 등으로 대외 부분에서 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메르스 사태 등으로 인한 내수 부분의 위축으로 경기 회복세가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제일 크게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것은 엔저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당에서는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하반기 경제 활력 강화에 당의 모든 역량을 쏟을 생각입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12조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이 24일까지는 꼭 통과가 되어야 되겠는데 야당에서 엉뚱한 다른 정치 쟁점 문제를 들고 나와서 이것을 지금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 우리 경제의 최대 숙제인 노동시장의 구조개혁과 청년 일자리 확대 그리고 수출과 투자의 활성화 서민경제 안정화를 위해서도 계속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가 처한 극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중견기업 여러분들의 활동입니다. 지난 2008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로존의 재정위기에도 불구하고 탄탄한 성장세를 이어갔던 독일 경제의 저력은 작고 강한 히든 챔피언 덕분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전체 기업의 0.1%밖에 안 되는 중견기업들이 고용의 10%, 수출의 16%를 차지하는 등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그동안 잘 수행해 오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튼튼한 기업 성장 사다리를 구축하는 것은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아가서 이러한 우리나라의 중견기업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챔피언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노력을 해 나가야 할 것이고 우리 새누리당이 그 중재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정부와 당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명문 장수기업 확인 제도 등 중견기업의 긍지와 경쟁력을 보양시키는 모든 방안을 다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겪었던 성장통을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서 정부의 현실적인 대책이 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중견 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을 많이 하셨는지, 또 각종 규제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큰 고통을 많이 겪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피말리는 사투를 벌여오신 그런 여러분들을 어려운 사정을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앞으로도 정부와 일심동체가 되어서 중견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기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1회 중견기업인의 날인데 축하드리고, 이 날이 지정이 되기까지 우리 강호갑 회장님께서 큰 노력을 하셨습니다. 중견기업인 법 만드는 데도 그렇고, 제가 지난번에 국회 정무위원장을 할 때 그때 전반기에는 경제민주화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한 우리 이슈였기 때문에 그때 경제민주화법을 다루는 과정에서 우리 중견기업인 측 의견도 많이 듣고 또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우리 체계가 보면 중소기업은 우리 정부나 여러 군데에서 금융기관에서 혜택이, 지원 혜택이 많은데 그 중소기업을 끝나고 나면은 그 사이에 이 조금만 도와주면은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우리 중견기업들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대책들이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견기업인들이 모여서 이런 법 제정하는데도 발벗고 나서고 또 오늘 이런 날도 만들고 이랬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중견기업인들이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들 당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국회 차원에서도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중견기업 우리 강호갑 회장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 생일날을 맞이한 것과 우리 저 중소기업 특위하고 이렇게 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우연의 일치는 아닌 것 같고, 저희 중견기업들이 한편으로는 분발하라는 그런 뜻인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잘 챙겨서 국가경제의 버팀목이 또 되라는 그런 아마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참 이 자리를 빛내주시고 그리고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선 김무성 대표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정현 위원장님, 이현재 부위원장님, 그리고 정책위를 맡고 계신 김정은 의원님께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의미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서 대표님을 위시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좋은 말씀을 다 해주셨는데 다른 무슨 다른 최사가 필요 있겠습니까? 김무성 대표님께서 마지막에 힘을 주셔서 최선을 다해 주신다는 그 말씀에 저희들은 그냥 감복할 따름이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저희 중견기업특별법을 만들어주신 국회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그 중견기업특별법에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는 두 가지 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갈 수 있는 성장 사다리 정책을 구축해 준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사다리 정책을 따라서 정말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자라가지고 독일의 히든 챔피언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와 법률을 만들어준다는 큰 뜻이 중견기업특별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김무성 대표님께서 저희 중견기업의 자리매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0.12%가 고용의 10% 정도, 그 다음에 수출에 880억 불을 하는데 수출에 16% 정도를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저희 중견기업들이 법인세 부담률이 8조 원 정도로 저희 전체 법인세의 약 4분의 1 정도를 저희 중견기업들이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 중견기업들이 1%만 되어도 그 경제에 기여하는 바나 고용 창출에 기여하는 바가 얼마나 될 수 있는지는 가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안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것 자체가 하루아침에 달성이 되고 해결되고 그런 것은 저희들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 중견기업들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크고 오랫동안 한 분야에서 독자적인 그 기술을 가지고 경영기법을 가지고 온 기업들이기 때문에 조금만 받쳐주시면 정말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가 좀 더 의미 있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 여러 가지 얘기들을 현장의 목소리를 우리 회장님이나 대표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겠지만은 저희 중견기업 연합회가 생긴 지 이제 1년 반 정도 되고 법정단체가 된 것이 오늘 1년째인데 저희들한테는 중기청에 저희 중기청의 예산이 한 7조 8천억 정도 됩니다. 8천억 정도 되는데 저희 중견기업에 관계되는 예산이 800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도 순수하게 저희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예산은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 인프라 구축이라는 항목인데 21억 정도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저희들의 현 주소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뭐 법령 개정 문제라든지 순수하게 대기업 중소기업으로 나눠져 있는 그 이분법 때문에 저희들이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법령 정비도 좀 해주시고 여러 가지 의미에서 또 중견기업 성장 촉진 5개년 기본계획도 중기청하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도 좀 속도를 더할 수 있게끔 이 자리를 빌어서 각별히 챙겨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대해서는 무라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 정말 저희들이 열심히 하는 재직기를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